현재는요 에코의 노토스 네, 케이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고사양 게임이죠. 나 프로젝트 카스. 네, 지금 쿨링을 한번 볼까요? 네, CPU는 지금 번들 쿨러 인텔 i7-8700의 번들 쿨러 그리고 GTX 1070 Fe 네, 사용하고 있고요. 토스, 정말 노토스하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온도를 보시면 지금 CPU 온도는 최고 19도까지 올라왔죠. 더군다나 CPU 쿨러에 저항 올려놨어요. 제가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정숙하게 돌아요. 봐봐요. 와, 스피커 꺼. 잠깐만. 네, 잠시만. 이거 조이스틱 진동음. 잠깐만, 조이스틱도 뺄까요? 네, 엄청 정숙하죠. 이 상태의 온도 GTX 1070 최고 온도 82도까지 나와요. 원래 82도가 끝입니다. 최고 온도. 그리고 CPU 온도 현재 71도, 67도, 66도, 65도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굉장히 정숙하죠. 네, 이 녀석이 좋은 게 뭐냐면 상단에 쿨링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올려놔도 문제없습니다. 말하고 침 튀겨도 돼요. 대부분 여기에 이제 쿨링 오일들이 있는 이제 제품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 올려놔요. 올려놓으면 말로 빠지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그냥 아무거나 막 올려놔도 돼요. 이렇게 막 그냥 막 쓰는 클래식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른 거 막 올려놔도 됩니다. 그냥 클래식한 녀석입니다.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케이스는 막 올려놓고 막 박스도 막 올려놓고 막 박아놓고 쓰는 거예요. 그냥 클래식하게. 그리고 여기에 프론트에 이런 게 이제 USB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 조이스틱 같은 것도 장거리로 유지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네, 한번 지금 온도 75도까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는데, 네, 한번 게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한국 타이어야, 한국 타이어. 이야, 야, 한국 타이어 유명해졌다. 미국에서 이 게임을 만들었는데 한국 타이어라고 나와 여기. 이야. 지금 그래픽카드 온도 82도고요. 그리고 CPU 온도 최고 75도까지 올라가요. 현재 CPU 쿨러에 저항 물려놓은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고사양 게임입니다. 결국엔 이 녀석의 지금 쿨링에는 뭐 그다지 문제가 없다. 소리 한번 꺼볼게요. 굉장히 정숙하죠 지금? 막 난리 났어요 위에는 그냥. 이거 떨리는 떨리는 소리. 하여튼 굉장히 정숙한 녀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